드디어 케냐탑이 왔습니다, 여러분. 이 케냐탑이 뭐냐면 이번에 에터의 본사에서 이벤트를 했어요. 가정의 달로 인해서 이제 케냐탑 주계사실 씨에 한 박스를 더 주는 그런 이벤트를 했거든요. 한번 뜯어볼게요. 그래서 저는 공구를 했어요. 그래서 드디어 케냐탑을 내가 영접하는군요. 기존에 게이샤 커피 콜드브루를 판매를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케냐탑 콜드브루. 이게 지금 보시면 세 박스 두 개 구입시 한 박스. 히즈빈스에서 제조하는 커피입니다. 이게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36,000원이에요. 한 박스당 18,000원. 18,000원, 18,000원 했는데 한 박스를 더 주네? 대박이죠? 이런 회사 보셨나요?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제 거니까 이건. 보시면 이렇게 팩으로 되어 있어요. 팩으로. 그래서 이제 미리 컵에다가 물을 따라놓은 다음에 이 콜드브루를 쭈쭈쭈쭈 따라가지고 마시면은 그렇게 고급진 커피가 완성이 됩니다. 이게 18,000원이니까 18,000원에 몇 포죠? 12개. 한 팩 다 1,000원에 먹어버리네요. 근데 커피 내로 마시면 얼마예요, 요즘? 근데 그거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. 거의 이거 커피집에 가서 이 원두 마시려면은 한 잔당 거의 10,000원꼴은 내셔야 돼요. 이 맛의 후기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케냐타 콜드브루를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제가 앞에 보시면 얼음이랑 물을 준비했어요. 얼음과 물과 이 케냐타 한 팩으로 커피로 한번 제조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뜯고 너무 간편하죠. 그래서 외출하실 때 그냥 이렇게 몇 팩 챙겨가지고 생수에다가 그냥 넣어가지고 주셔도 돼요. 그래서 집이나 사무실 어디든 이 케냐탑 커피가 유럽인들의 베스트셀러래요. 베스트셀러 케냐탑 커피래요. 약간 이 맛을 들었는데 좀 산미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는 커피라고 들었거든요. 한번 마셔볼게요. 제가 산미를 진짜 싫어하거든요.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콜드브루는 약간 그 산미가 조금 있었거든요. 그 게이샤 커피는. 근데 이번 이 케냐탑은 그 산미가 덜하고 진짜 구수해요. 구수하고 그냥 그 커피 볶아가지고 막 탄 그 냄새도 없고 엄청 고급진 향. 저도 좀 주세요. 오 진짜 저도. 맛있어. 대박 대박. 와우. 그죠? 산미가 안 느껴지죠? 대박이다. 너무 고급이다. 이게 다 이렇게 넣었을 때는 아메리카노,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되죠? 여기에 이제 우유 안에다 넣었을 때는 카페 라떼.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거 하나. 아이스크림. 그 투게더나 바닐라 아이스크림에다가 이 팩에 들어있는 거 원액을 부으면 아보카도가 돼요. 그게 손님 이제 오셨을 때 이렇게 딱 접대를 하면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. 너무 맛있고. 여러분 사실 거죠? 안녕. 나 이만 마셔야 돼가지고.